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강릉. 허나 아주 가끔 마주치는 장면은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우리가 원하는 강릉이 아니야.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사랑의 손길. 그래요, 제가 말하는 강릉은 바로 이런 곳이라고요. 너무 좋아요. 작은 골목, 쉽게 지나치기 쉬운 잡풀 우거진 곳을 직접 아름답게 만드는 시민들이 있어 강릉은 오늘도 아름다운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요. 강릉의 골목 정원을 만드는 시민 정원사들을 만나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여기는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아, 초등학교. 저도 초등학교 때 책 가방 딱 메고 초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 바로 개근상을 수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때 기억이 또 마구마구 떠오르네요. 초등학교만 오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니 근데 이분들은 언제 오시지? 혹시 저분들? 한 분, 두 분 모습을 드러내고. 저기 여기. 헌데 사람들 손에 뭔가 들려있다. 선생님 오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짜투리 땅을 정원, 이제 시민 정원 가꾸기 그렇게 이제 하는 날이에요. 골목 정원이요? 좋아하니 꽃과 나무도 보이고 어느새 모인 20여 명의 강릉 시민들. 카메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분주하기만 한 사람들. 진지하다 못해 얼핏 심각해 보이는 표정들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다가 정원을 꾸민다고요? 길에다가? 아니 왜죠? 오늘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이 오늘 하는 사업의 명칭은 골목 정원 만들기라는 활동인데요. 우리 주변에 뭐 동네마다 이렇게 이런 작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 좀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잘 관리가 되지 않는 곳, 이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찾아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정원으로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디 뭐 용역 뭐 어디 회사에다가 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직접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9월부터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두 달 동안 교육을 받으시고 오늘 그 실습을 하는 현장인데요. 강릉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는 강릉 곳곳을 아름답게 꾸미고 정원을 조성하는데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집해 시민 정원사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정원 문화에 대한 이론 수업을 거쳐 오늘은 직접 꽃과 나무를 심는 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작업을 하실 예정인가요? 지난주까지 이게 뭐 흙 작업하고 벽돌 작업하고 이렇게 딱 그 부직포로 풀 잡초 안 나게 하는 멀칭 작업까지 다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식재를 하는, 오늘 마지막 이 정원 각국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날 이 꽃을 심는. 심는. 네. 저 킨 거 크기, 저 킨 것도 싶다고요. 보라색 난, 저 다시 볼 거야? 보라색?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참여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서라는데요. 뭘 심을지,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내 집 정원을 만들듯 열심히 작업해왔답니다. 그럼 여기엔 어떤 꽃과 나무가 심어질까요? 백일홍, 영산홍, 생강나무 등 키가 크지 않은 나무부터 야생화, 수선화, 구절초, 수국 등 바라만 봐도 미소 지어지는 예쁜 꽃들까지. 잡풀 우거지고 돌보지 않은 땅은 머지않아 꽃 대골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진짜? 아름답죠? 네. 아름답네. 우리 시민 정원사들만큼 아름답네. 감사합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실제로 제가 항상 집에서 식물을 죽이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안 죽일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었구나. 너무 물만 많이 줘도 안 되고 적당하게. 아니, 시민 가드너로 이렇게 시민 정원사로 활동을 해보시니까 네. 어떤 점이 좋으세요? 동네 마을에 골목을 이쁘게 가꾸시다는 자긍심이 뿌듯하게 들고요. 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네네. 근데 솔직히 이런 건 좀 힘들다 하는 거 있어요? 처음에 풀베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막말로, 왜 우리 집도 아닌데. 우리 집이 아니어도 보니까 이쁘잖아요. 분위기부터 너무 좋았어요. 조금씩 변신하고 있는 길가 공터.
이제부터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은 원래 이곳이 이렇게 예뻤구나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맞이하겠죠? 알아주는 이 없다 해도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면 그게 바로 함께 만든 시민 정원사들의 보람일 텝니다. 정말 너무나도 좋은 일 해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좀 힘들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좀 인식이 좀 확산돼서 많은 좀 주민들이 이렇게 동참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제 행정적으로 좀 이게 뭔가를 하려면 행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무원들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버려진 땅으로 보여도요 사유지는 아닌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강릉시에 문의해 꽃을 가꿔도 되는지 일일이 다 허락을 받은 뒤에야 작업이 가능하다는데요. 넝쿨이 우거져 있던 이곳 역시 시민정원사의 날카로운 시선에 사로잡혀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막고 그 앞으로 꽃을 그대로 심으면 꽃 심고 여기다가 거기서도 들어오게 하자고? 이렇게 폭을 잡아야지 폭을. 여기서부터 하면 되지. 그 옆 사이드로 들어간다고? 내가 딱 보고 와 벌써 많이 심으셨네 여기. 네? 아니 진짜 많이 심으셨다. 여기 심으신 건 뭐예요? 수국. 수국? 네. 아 그렇구나. 네. 그 꽃들도 이렇게 심으실 거고. 네. 꽃이랑 나무랑 네. 하고 동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요. 전 농부의 딸이라서 농사 짓는 걸 보긴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네. 정석적인 교육을 받고 네. 실습까지 하니까 네. 강릉시 참 좋긴 좋네. 그래도 요거는 좀 힘들었다. 어떤 거 있어요? 아 여기 처음 네. 요 상태를 본 순간은 완전히 기가 막혔지요. 아 거기를 어떻게 여기에, 만드나? 여기를 꽃을 심을 수 있을까? 아. 과연 꽃이 여기 아름답게 될까 고민했는데 오늘 보니까 되겠네요. 아 여러분 이 도시에 진정한 시민 가드너. 아, 제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김에 제가 요거 국화 좀 심어보려고요. 아, 뭐 어렵겠습니까 이게? 여기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어떻게 심나? 요거 이렇게 뽑아 심으면 되나 이렇게? 자, 어디? 화단에 접으세요. 곱긴커녕 화단 무단 침입범 이렇게? 전호준 까맣게. 리포터 꽃을 까맣게 과감했는데? 네. 오. 제가 생각한 시민정원산 이런 게 아니었고 약간 우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예 우아 아니야. 아, 예, 예, 예. 입으로 꽃 심다 혼쭐 나는 초보 시민정원사. 그 선배님 좀 잘 보고 배우라고요. 들고 사랑을 담아서. 아 사랑을 담아서. 그렇지 잘 자자라. 옳지. 보세요 공기가 안 들어가게. 아니 어쩜 이렇게 꾀도 안 부리고 열심히 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 너무 즐거워요. 네 함께 하니까 글쎄 모르던 사람들하고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작업을 하니까 서로의 의견을 듣고 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또 마을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죠. 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계속되는 작업들. 하지만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강릉이 아름다운 도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 이곳이 참여형 정원임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공간이 변하는 것에 공감을 느끼며 그걸로 대만족입니다. 강릉의 골목이 시민들의 정성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는데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데엔 시민 정원사들의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 정원사분들의 바람대로 강릉의 골목이 더욱더 멋지게 변신하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골목 정원 만들기 화이팅!